데일리는 제가 컨텐츠가 좀 다 떨어져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사놓은 게 있기도 하고 요즘 우울증이나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고 싶어서 예전에 생각해둔 것도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할 거는 짜라잔 도둑개기 상어 세트 시점 만든 너도 기뻐해 너도 기뻐해 나한테 몸통 해줘. 저주받은 아니 몸도 만들어서 아예 키링으로 달아버리고 싶은데 도끼는 꿈이 없어. 불쌍해. 너는 운 좋은 줄 알아라니 이놈. 하늘이 잘 안 들어와. 나는 미간다 이거 뭐로 다시 만들어주기나 해. 난 팔도 잘리고 다시 깨맸어. 이거 솜 제거라는데 이거 제거 좀 해줘야 되는데. 짜라잔. 그래도 넌 팔다리가 멀쩡하잖아. 다리가 걱정. 다리가 이뻐. 어쨌든 이렇게 탐험세트고 다섯 가지 보석을 발견하면 돼요. 수정세트 지난번에 찍은 거랑 똑같고 가격은 3,000원에 다이소에서 구매했고요. 그림도 동일하게 보석 캐기 해서 이렇게 지난번하고 똑같이 설명이 나와있는데 그냥 시키만 하면은 밖에서 하고 웬만하면 물 끓여가면 편하다. 그리고 푸른옥수 녹색만호 붉은거고 후한선 노란만호 좀 멀리 찍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 와인 제가 먹을 거예요. 얼음물 해갖고 푸른옥수 녹색만호 붉은거고 후한선 노란만호는 이렇게 찍혔다고 나와있고 지난번 수정팩에서 나온 애들을 시켜서 잘 넣었는데 나름 예뻐서 행운이 들어와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도서를 하고서 솔직히 행운이도 찾아보긴 했다. 근데 오늘은 마우스피스를 하고 잘 거라 요거는 진짜 이가리가 제가 심해서 꼭 필수템이에요. 책임을 받아야 될 정도. 이가리가 하면 또 지옥이 지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다.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세 개에다가 비닐까지 비닐 끌면 좀 더 여러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닐 깔고 할 거예요. 원래 좀 징글대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진짜 평평한 데서 할 거고 에이 카메라에 이상한 거 다 나오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올라봅시다. 소리가 좀 좋아요. 눈딱 이렇게 나이스. 편집하기 귀찮은데 그냥 위치를 만들어서 만들어줘야 돼. 가방 짜잔. 우울할 때는 이런 거라도 해줘야 더 우울하답니다. 갈라봅시다. 착. 벌써부터 잘 안 까지네. 원래 가위 같은 걸로 하면 될 텐데 귀찮아서 그래서 깜짝이 고민 줄 알았어. 이 머리카락인데 발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죠? 괜찮아요. 확대해서 이제 이제 잘 해드릴게요. 좀 더 우울합니다. 비닐이랑 시린이랑 잘 버리고 꽃은 물을 안 묻히고 한번 해볼게요. 저번보다는 리뷰하기가 편한 게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이미 많이 나와있어요. 소리가 좀 시끄러운데 박히긴 박히나 했는데 박히긴 박히네요. 많이 안 박혀서 그렇지 소리가 좀 좋아요. 난타 보면 개인적으로 두더지가 좀 마음에 들었답니다. 이거는 물부터 뿌려야지 잘 빼서 해보거든요. 물랑기 여기 침대에서 하면 침대를 바닥에서 장판 위에 하면 어떡하냐 했는데 장판 세척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물 많이 뿌려도 얘가 많이 잡아먹어도 괜찮아요. 솔직히 쓰레기장이 한쪽만 안 되면 좀 그렇죠? 반대쪽도 해줄게요. 여러분 안 걸리시면 됐다. 깔끔하게 잘 먹어서 바닥에 그렇게 많이 물이 흐르진 않았고 흡수도 잘 돼요.
먹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타주면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노하우가 생겼어요. 이렇게 잡고 붙잡고 이렇게 그거 긁어줘요. 벌써 뭐 찾았죠? 벌써 장인이 돼버렸어. 두 번 만에 장인이 돼버렸는데 망치 뒤로 하는 게 잘 빠지는 것 같고 요거 캐낼 때 좋아요. 붙잡고 아 콧물 나. 반대손으로 해도 오른손이 상대적으로 힘을 잘 받잖아. 이렇게 파냅시다. 열심히 상처 안 나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보석이 상처 입지 않게 주변을 잘 파내줍시다. 야 깜짝 근데 은근 힘들어. 우리 충분히 적시고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귀찮아요. 그냥 합시다. 하다 보면 파질 거야. 아 너무 힘든데 벌써부터 너무 힘든데 이 주변을 파줍시다. 이렇게 하면 잘 파지거든요. 놀이공원에서 왜 돌쇠지였던 그 느낌. 됐다 하나 건졌어. 이거 무슨 색이야? 되게 예쁜데? 너무 안 시큰데. 홍완석인가봐요. 보니까 그림 보니까 나오네. 여기 벌써 거의 반반에 파졌죠? 이렇게 부드럽게 파져서 좋아. 이렇게 망치리랑 이게 제일 잘 파져요. 제 경험상 그리고 이렇게 표면 긁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어 벌써 찾았어. 이게 하다 보면 되게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보는 분들은 별로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 하나는 재밌거든요. 이건 무슨 색일까? 붉은색 붉은 벼공인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얘가 녹색 만호가 보다. 근데 녹색 만호가 아 약간 에메랄드 느낌도 나고 근데 기대 안 했는데 이쁘게 생겼네. 안에 카메라 이용해놓고 해서 하다보니까 비닐이 틀어지고 난리가 나. 지난번보다 좀 덜 난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는 막 물이 막 흥건이 넘쳐가지고 치우는데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진 않은 것 같아. 파다보면 약간 경계져갖고 잘 안 파지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파다보면 나오겠죠? 물을 좀 더 부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 더러운 물 같은 게 좀 될 것 같긴 한데 깨끗한 물 하겠어. 그래야지 좀 더 더러워져. 잘 파지니까 물 흥건히 적셔주고 하면 뭔가 달라지나? 많이 달라져. 여기 찾았다. 금방 찾죠. 장인이죠. 벌써 무섭게 장인이죠? 아 힘들어. 네, 벌써 힘들죠? 나머지는 제가 열심히 파고 ASMR도 얘도 무섭게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부터 말 안 하고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일단 무섭게 여기서 마칠까요? 다 하고 소리 다 맞추고 나서 ASMR 찍고 완성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4개를 찾았어. 근데 하나 더 찾으면 돼요. 지금 ASMR을 찍었는데 보통 ASMR은 조금 정신없이 돼가지고 망했어요. 소리도 그렇고 제가 뭐 영상을 내부에 못 찍은 것 같은데 일단 보석 바이벌은 다 해냈거든요. 그래서 수정 세트, 보석 세트 해가지고 재밌게 잘 놀아서 뿌리했는데 그 수정 세트 솔직히 재밌었어요. 한번 할 때. 근데 보석 세트는 좀 덜 재밌게 했고 아무래도 사람이 했던 거 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석을 너무 빨리 찾아버려서 나머지 노래 재밌게 많이 못 즐겼고 오래 못 했는데 이거 나는 되게 재밌는 알뜰한 세트였고 알찬 세트였어요.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줘서 보석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보석이 왕이 되고 싶어요. 이상한 말이죠? 내가 뭐 슈가슈가든도 아니고 보석이 왕이야. 어쨌든 봐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재미는 없었지만 안녕.